이번에 많이 잃었다며? 임깡통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이 트렌드에서 펀드 하나 런칭한대. 넣어보는 거 어때? 이 트렌드? 그럼 내 손해복구 가능할까? 당연하지. 왜? 밥 먹으러 가자. 뭐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왜 대답이 별일 없어. 없어? 이번에는 장학형 패턴하고 또 정반대의 패턴이 좀 있거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잉태형이야. 잉태형. 이게 왜 잉태형이냐 하면 산모가 아이를 이렇게 잉태를 하잖아. 잉태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럼 저 패턴이 나오면 제가 상승을 낳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어. 좋은 녀석이군요. 아까는 내가 장학이라는 표현. 장학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신PD하고 신PD 와이프, 신PD 와이프의 어떤 예를 들면서 기분으로 완전히 기분을 압도한다. 주가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시장의 어떤 분위기, 주가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한다라는 그런 것을 내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정반대야. 이때까지만 딱 보면은 아주 그냥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벌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딱 나왔어. 질문. 고은정 씨. 네. 그럼 이게 딱 보면서 이 캔들이 여기 왜 있지? 뭐가 발생을 했을까? 뭐가 뭐지? 갭 상승. 맞아. 역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종가가 이거 여기잖아, 그지? 이 종가가 여기인데 이게 이렇게 빵 이게 시가가 지금 어디야? 시가가 여기잖아. 네. 그럼 이 정도만큼의 갭이 아침에 발생을 한 거야. 그것만으로도 아니 이렇게 살벌한 시장에서 왜 갭이 발생을 했을까? 시가 갭이 왜 떴을까?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얘가 물론 뭐 이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뭐요 정도로 그냥 변동성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두 번째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던 변동성이 줄어들었어. 오늘 하루 왼종일 주가의 변동성이 저가하고 고가가 요 정도밖에 안 돼. 어제 어떤 큰 변동성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변동성이 안 나. 상승 갭에다가 그리고 변동성 축소에다가 그러면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 자체가 일단은 좀 끝난 건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의 어떤 흐름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직 요 고점을 돌파를 안 했으니까는 장학형에 비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덜 강한 시세지, 그지? 덜 강한 시세. 그래서 상승을 잉태를 하고 있다. 그 산모가 이렇게 보면 산모고 그리고 아이야. 상승을 잉태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그런 느낌으로는 상승 잉태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네. 이게 장학형과 캔들의 위치가 뒤바뀜. 반전형 패턴. 자, 우리가 캔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캔들은 지속형 패턴이라는 것이 없어. 무조건 추세에 대한 어떤 반전을 잡아내는 기법이 바로 캔들 패턴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던 캔들 하나로, 즉 단일 패턴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반전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도 또 강조를 할게. 캔들 패턴은 중간에 어중간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한참 시세가 하락을 하다가 말미에 나타나서 추세에 반전을 꾀하는 거. 항상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위에서 나타나서 반전을 꾀하는 거.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어중간하게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인식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응. 어중간한 걸 찾는 것도 문제네요. 그렇지. 그것도 좋은 지적이야.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냥 어중간한 게 아니라 추세의 반전이 임박돼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강의에서 그냥 거의 뭐 오차가 없을 거야. 혹시라도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정도가 반전이 안 일어나고 지속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른 기법으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반전을 배우는 거야. 반전. 시세의 반전, 추세의 반전.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라고. 자, 그러면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반대색을 띈다. 장학형도 반대색이었지? 그리고 네. 이것도 잉태형도 반대색이었어. 왜냐하면 캔들 두 개로 공부를 하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단일 패턴으로 공부를 했을 때 캔들 하나로 봤을 때는 양봉과 음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런데 두 개는 양봉과 음봉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색깔을 달리하는 게 맞아. 이것이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갭상승이 나왔는데 음봉이다. 이거는 상승 잉태형이 아니야. 반드시 양봉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양봉 양봉이 나오면 하락인 태양이 아니야. 응? 항상 색이 달라야 되네요. 그렇지, 색이 달라야 돼. 단일 패턴은 뭐 예를 들어 잠자리가 나왔는데 양봉이면 어떻고 음봉이면 어때? 똑같아, 상관이 없어. 단 하나는. 그런데 이거는 색깔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여기도 이제 둘째 날 몸통이 첫째 날 몸통에 완전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완전히 잉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초보 때 30년 전에는 장학형하고 잉태형하고 그렇게 헷갈렸어. 아마 여러분들도 당분간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런데 아이가 잉태한다, 말 그대로 산모가 잉태한다 이런 어떤 거를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은 장학형하고 잉태형이 헷갈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잉태형보다는 장학형이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다. 왜? 갭상승하고 그리고 양봉이 변동성이 축소가 되지만 장학형은 어제의 음봉을 완전히 통과를 했잖아. 몸통으로 감았잖아. 근데 얘는 아직 어제 음봉을 음봉 시가라든가 고가를 돌파를 못한 상태잖아. 그러니까는 완전히 장학형에 비해서 잉태형이 조금 더 약한 거다. 장학형이 더 강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뭔가 둘이 장학형 잉태형이 뭔가 섞여서 헷갈리는 패턴이 보이면은 주로 장학형 쪽으로 해석하는 방향이 먼저 뜬 거. 먼저 뜬 거를 해석을 하고 이게 사실상 변곡점에서 나오는 패턴이라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합형이 나오고 그 다음날 잉티형이 나오고 나는 이런 경우를 보질 못했어. 장합형이 나오면 그 다음으로 그냥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잉태형이 나오면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하락하고 중간중간에 윗꼬리가 달고 아랫꼬리가 달고 그렇지만 거기서 어거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야.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항상 변곡점에서 반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지속형 패턴은 아니야. 지속형은 캔들 패턴에서 내가 없다 그랬지, 그치? 우린 반전형. 그래서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학형이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장학형이 나오고 나서 잉태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해석하는 것도 그냥 장학형으로만 해석을 하면 된다. 먼저 뜬 거부터. 먼저 뜬 거.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반전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중간에 어중간한 게 나온 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지? 네. 해석할 필요가 없는. 필요가 없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차트상에서 캔들로만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추세의 반전으로 일만 볼 수 있는 오로지 추세 반전. 이게 내가 왜 캔들 패턴을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그 도찐개찐 초보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쉬워야 돼. 그렇죠. 여기서 내가 뭐 일목균형표를 뭐 가르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알아듣겠어?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어. 아, 네. 물론 이름부터 모르겠습니다. 아, 그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는 봤지만 너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시세에 대한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추세의 어떤 전환점을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 그게 넣다 뺐다를 결정하는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매수와 매도의 어떤 궁극적인 판단이 바로 추세 전환과 반전 아니야. 근데 그거를 다른 어떤 어려운 기법이나 툴이 아니라 가장 쉬운 거 차트를 열면 가장 우리가 먼저 보는 게 뭐야? 캔들 차트지. 네. 항상 그냥 뭐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캔들 차트에서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정도만 알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초보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지? 그게 바로 이제 강의의 목적이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잉태형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자, 보이나? 좀 밑에 저게. 잉태형이지. 큰 장대 음봉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몸통이 이렇게 탄모가 이렇게 앉는 듯한 요게 딱 보이지. 아침에 갭상승 나오고 근데 고가나 이런 거 돌파 못했잖아. 그지? 다음날 갭상승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패턴의 위대함을 알겠나? 네. 잉태형 이런 게 딱 나오면은 이제 하락이 끝났구나 해서 진짜로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 그지? 이게 상승 잉태형이고 22년 9월 달에도 또 났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두 개를 적었네. 여기도 이제 또 있지. 큰 장대 음봉으로 분위기 너무 살벌하지, 그지? 근데 아침에 갭상승 나왔어. 근데 여기 고가나 종가는 돌파를 못했어, 그지? 이게 전형적인 잉태형이야. 그리고 나서 얘가 그 다음날 갭상승 나온 게 너무 웃기지 않아? 물론 음봉으로 밀렸지만 그게 몇 프로 갭상승이냐? 아침에 4.8% 갭상승이 나왔어. 물론 두드러 맞았지만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요 잉태형이 나오고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주가가 그래도 한 20% 올랐나 보네?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패턴이 얼마나 종목 매매에 있어서 아까 장학형도 얘기했지만 잉태형도 종목 매매에 있어서는 꽤 나타나는 패턴이야. 현대모비스도 굉장한 대형주잖아.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자주 나타나니까
이런 패턴들은 장학형하고 인트형은 반드시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방금 전에 설명하신 저기 자리에서 올랐잖아요. 캡타스 오르고 근데 며칠 뒤에 다시 떨어졌잖아요. 또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냥 저 차트 인트형을 믿고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은 건가요? 자, 이게 인트형이 나왔어. 갭 상승이 나왔어. 갭 상승 음봉이 나오는 건 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하락이 나온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있잖아. 그리고 요 자리가 하락 갭이 나왔던 자리 아니야. 그러면은 아침에 갭 상승 나오면 여기에 공포스럽게 물렸던 투자자들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다시 눌림목을 주는 거지. 눌림목. 이번 상승은 얘가 이렇게 계속 급락을 했는데 그냥 거짓 상승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 그리고 여기서 물렸던 투자자들은 본전이나 약손실에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너무나 당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락 인트형도 우리가 사례를 좀 보자고. 자, 셀트리온 제약 요거야. 하락 인트형. 일단 몸통 안에 좀 들어가 있지, 그치? 살짝 개파락이 나왔어. 크진 않지만 시장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다 되진 않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막 했어. 근데 교과서대로 문제가 나오는 거 봤나? 없죠. 문제를 비비 꼬고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나오고 수학 공식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봤어? 오픈북을 해도 꼬던데요? 그치. 두 번, 세 번 꼬지. 네. 시장도 그래. 내가 자료에서 봤듯이 정확하게 예쁘게 차트를 딱 만들어 그러지 않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리를 설명을 해줘. 나는 캔들이 담긴 원리. 장학형이고 인트형이고 시가 갭 나오고 몸통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살짝 꼬는 거야. 꼬는 거야. 그러면 봐라. 다 몸통이 들어가 있고 살짝 하락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밑에 깨지 않고 정확하게 삼박자가 다 맞는 거야. 하락 인트형이라고 알아줘야 돼. 읽어줘야 돼. 응? 캔들이 작으니까 교과서에서 봤던 거 아니니까 그러면 좋은 성적을 못 내. 그렇게 막 교과서대로만 공부를 하면 이게 다 응용이고. 자, 어떻게 됐어?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 나왔잖아. 주가의 발생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다 맞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인트형이 나오고 하락을 해서 꽤 많이 떨어졌다고. 꽤 많이 하락을 줄줄줄줄 했다고. 내렸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하락을 했네. 그치? 계속 현재 진행형이네. 그러니까 이게 종목에 자주 나온다 그랬지. 그치? 루닛. 자, 여기서 나왔거든. 여기서. 이것도 이제 뭐야. 이게 교과서하고 조금 비슷하지, 그지? 아침에 개파락이 나왔어, 그지? 그리고 나서 좀 몸통은 좀 짧아서 괜찮아. 꼬리는 뭐 살짝 있지만. 그러면서 개파락으로 뚜뚜뚜뚜뚜 떨어졌지. 이런 어떤 흐름들이 올라가고 나서 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경계를 많이 해줘야 돼. 소형주 많이 나와. 특히 상승장학형, 하락장학형은 중소형주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장학형에 이어서 이번 시간 잉태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또 다른 궁금한 거.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제 반전의 지표로만 사용하고 흐름을 읽으려면 이제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캔들 패턴은 지속형 패턴이 아니야. 추세의 반전을 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속형 패턴은 패턴 분석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 하락에 대한 목표치, 상승에 대한 목표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추세 지표. 반전이 나타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추세야. 추세. 추세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야?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의 대표적인 추세 지표거든. 다음에 내가 또 이제 관통형하고 후근형이라는 패턴도 공부를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들어갈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다음 패턴에서 또 이따 만나자고. 네. 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